교도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한 남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 그를 찾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부터 때문에 내가 한번 갔던 기억이 나요. 유력 정치인. 대한민국 사람이 아는 사람 면회 못 갑니까? 고위 관료와 종교계 인사까지. 마음만 먹으면 외부 연락도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급하면 네. 내가 여기서 검찰청 불러달라고 해서 나가고 직접 전화할 수 있어. 보석과 형집행정지 처분도 번갈아 받는가 하면 교도관도 마음대로 부립니다. 은임표의 뒤를 이렇게 쫓기 시작하자 은임표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책으로 저한테 왔던 사람이 교도관이었어요. 마치 법 위에 서 있는 듯한 이 남자. 그를 이처럼 특별하게 만든 힘은 무엇일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동기불론 뉴스타파입니다. 5년 전 6천 명이 넘는 서민들이 5,600억 원에 이르는 큰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일저축은행 사건. 앞서 말씀드린 감옥 속의 남자가 바로 전일저축은행의 실질적인 대주주였던 은인표 씨입니다. 은 씨는 자신의 차명 회사에 불법 대출을 해서 은행 돈 수천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터진 다른 저축은행들의 법적 분쟁은 이제 모두 마무리된 상태입니다만 유독 은 씨 사건은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관계 법조계, 종교계에 걸쳐있는 은 씨의 막강한 인맥이 진실 규명을 막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일까요? 뉴스타파는 최근 은 씨의 막강한 인맥을 엿볼 수 있는 96페이지 분량의 교도소 접견 녹취록을 입수했습니다. 오늘 뉴스타파는 이 녹취록에 담겨있는 은 씨와 우리 사회 유력 인사들 간의 연결고리를 집중 해부하겠습니다. 먼저 오대양 기자가 은 씨와 정관계 실력자들의 관계에 대해 보도합니다. 2010년 2월 서울구치소에 한 남자가 은인표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종찬. 이명박 정부 초대 민정수석 비서관을 지낸 그는 당시도 상당한 실력자로 통했습니다. 두 사람은 특별 접견을 통해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때문에 이날 면회를 온 은 씨의 측근 정모 씨는 한참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3시간 40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이종찬 수석이 와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특별 면회로 오셨더라고. 거기서 뭐 둘이 얘기를 좀 오래 해서 뭐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얘기를 면회를 계속 오신다고더라고 우리 뭐 내 회사를 누가 중국 사람이 사달라고 그런대요.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이전 수석이 왔다는 겁니다. 이전 수석의 기억도 이와 일치합니다. 이 사람이 제주도에 예. 카지노를 가지고 사업권을 예. 근데 중국 사람들이 그걸 사겠다고 그래서 네. 그걸 주선해 달라고 그래서 나한테. 그 외에는 내가 은임표하고 뭐 한 얘기 없어. 그러나 은 씨는 이전 수석과 다른 얘기도 나눴다고 말합니다. 뭐 다른 얘기는 안 해? 뭐 다른 얘기 좀 다 해주죠. 왜 그래서 뭐 수석님 잘 아시지 않느냐고 그래서 뭐 다루라고 고생을 좀 줄여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뭘 알았다고 그러고 했는데 무슨 뭐 그 소리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뭐 자기는 뭐 녹취록엔 당시 현직이었던 고위 공직자도 들어 있습니다. 너하고 지금 네가 혹시라도 그 희철이 황희철이 잡혔잖아. 예. 네. 네가 그 부인을 통해서든지 황희철이하고 친한 변호사 하나 알아볼 수 있냐? 예. 네. 내가 만약에 잘못될 것도 계산을 해서 네. 우리 모든 교정 행정은 차관이 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알아요, 형님. 황희철 검사장 출신으로 당시 법무부 차관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은 씨는 황 전 차관과 과거부터 친분이 있던 자신의 측근을 창구로 활용했습니다. 황 차관하고 둘이 얘기할 만한 사람을 나한테 보내주면 예, 예, 예. 내가 미리 세팅을 하려고 그래. 만약에 내가 형을 받았을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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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인지 알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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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것만 내가 염두에 두고 예. 있고. 이 측근은 이미 은 씨 문제로 황 차관과 여러 번 통화를 했다고 말합니다. 통화는 계속해 형님 때문에 내가요. 아, 황 차관하고? 예. 네가 그것은 어차피 너한테는 너 어릴 때부터 좋은 형이니까 예, 예. 알아서 관리를 해. 예, 예, 예. 은 씨는 2010년 2월 대법원에서 2년 6개월형을 확정받습니다. 하지만 형확정 3개월 만에 의문의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2008년 구속 반년 만에 병보석을 받은 데 이어 두 번째 특혜였습니다. 형집행정지가 이게 또 말이 안 됐어요. 그 이분은
여러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있었던 날은 며칠 없었어요. 진단서만 보면 이 사람이 거동을 못하고 거의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처음 봤는데 막걸리 먹고 있었어요. 그를 관리 감독해야 되는 그 구치소 측, 그리고 법무부 측, 그 다음에 경찰도 아무도 이 사람한테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을 못했어요. 저축은행 사태 당시 은행의 부실을 알고도 1년이 넘도록 이 사실을 눈감아줬다는 의혹을 받았던 감사원. 그 의혹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 하복동, 은진수 두 감사위원의 이름도 이 녹취록에 등장합니다. 2009년 11월 당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은인표 씨는 새 변호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 김왕식 감사원장이 그 이용훈이하고 약간 친분이 있는가 봐. 내 대법관하고 담당 대법관과 신분이 있는 감사원장에게 변호사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할 사람으로 두 감사위원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 하복동이가 제가 입장 곤란하면 은진수는 나한테 면회를 오자 왔었잖아요. 누가 괜찮은 변호사가 있는지 한번 선임 한번 정보 좀 알려달라고 감사원장한테 물어봐달라고 그래. 하복동이 보고 하복동이한테도 하복동이 네가 알아보기 뭐 은진수한테 얘기를 해라.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직접 면회를 갈 만큼 은 씨와 각별한 관계였습니다. 은 전 감사위원은 2011년 부산 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7천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돼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전일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서는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각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은 씨와의 관계와 녹취록의 내용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은 씨와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고 편의를 봐준 일이 없으며 그런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녹취록에서 은 씨가 말하는 그들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하루라도 고생을 좀 줄여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그걸 알았다고. 나는 음식점에 갔더니 네. 그 주인이 인사를 시켰어요. 그게 딱 이 사람을 알게 된 계기야. 그 외에 내가 올해 뭐 그 사람을 만난 일이 없어. 너한테는 너 어릴 때부터 좋은 형이 있어서 예, 알아서 관리를 해. 예, 예. 은인표인가 그런 사람은 알지도 네.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네. 만약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 그건 빨리 수행해야 될까.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취재진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하복동 전 감사위원은 취재진과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한 스님을 통해 은인표 씨를 소개받았을 뿐 이후 개인적인 접촉이나 지원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정관계 실력자들과 은인표 씨의 관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은 씨 주변에서는 그의 마당발 인맥의 원천에 불교계의 고위 인사들이 있고 그 중에는 불교계 권력의 정점인 최고위 인사가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녹취록에 등장하는 정관계 인사들도 한 불교계 인사를 통해 은 씨를 소개받았다는 입장을 뉴스타파에 전했습니다. 은 씨와 일부 불교계 인사들의 수상한 관계를 한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1살 김말순 할머니는 전일저축은행의 파산으로 7,500만 원을 날렸습니다. 30년간 모은 피 같은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애들이 둘이 실패를 했어요. 뱃속에서 실패를 했죠. 그게 내가 자식 같은 돈이라고 했잖아요. 너무 힘들더라고. 정말 그랬구만. 가슴앓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우집 양반은 알아도 액수는 몰랐어. 나중에 통보가 와서 알긴 알았지. 네. 내가 죽게 생기니까 아무 말을 못하더라고. 네. 정말 어려운 고비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하고 내일을 지나. 편한 노후 생활은 이제 꿈도 꾸지 못합니다. 아, 여기서 먹고 자고 해요. 아 그러세요? 네, 아, 예. 단밤방에 여기서 아, 먹고 여기서 또 노점상 살기에서 해야 되겠더라고. 아, 법원을 찾은 중년의 세 남자 모두 은 씨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입니다. 은 씨의 항소심 재판을 보기 위해 법원을 찾은 겁니다. 나는 은인표 재판하는 날은 둘이는 항상 나와. 그냥 하루도 안 하고 한 번도 안 펴고 나와. 뭐 이제 아무것도 그냥 오셔서 그냥 보시는 거예요. 우리 방청하는 거지. 나도 저 이 집에서는 법정 적응도 했죠. 한때 공판이 열릴 때면 수많은 피해자들이 법원을 찾았지만 지금은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예금 피해를 본 사람 한 5천 명 정도? 예, 5천 명으로 알고 있어요. 5천 명. 그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버스로 올라와가지고 이 앞에서 전부 대모고 집회 허가 받아가지고 머리띠 두르고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도 있고 많이 죽었어요. 죽고 아파 누워있고 지금은 다 지쳐버렸어요. 이거 다 필요 없더라. 그래서 전부 다 거의 이제 다 포기했어요. 거의가 다 이제 포기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재판에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을 지낸 한 스님이 재판부의 은씨의 석방을 탄원하고 나선 겁니다. 변호사가 그 스님이 신원 본증 한다고 하고 하니까 일단 풀어줘야 그 나가서 피해자들을 그 피해 보상도 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니냐. 올해 일입니다. 올해 일 그렇게 예 그렇게 오래 되지 않습니다. 그때 나와서 앉아 있었고. 피해자들 입장에선 분통 터질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은인표 접견 녹취록에는 정관계 인사 못지않게 불교계 인사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모두 조계종단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스님들입니다. 녹취록에는 한 유명 사찰의 주지를 지낸 스님이 감옥에 있는 은 씨의 부동산을 대신 처분하는데 발을 벗고 나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스님도 와가지고 스님이 강화도 군수 만나가지고 우리 땅을 팔아준 부분만고 했어. 또 다른 스님의 경우 은 씨를 석방시킬 방안까지 구상해 알려졌다는 대목도 있습니다. 스님랑도 계속 통화를 했어요. 스님은 경주로 형님을 모시고 간 것을 그렇게 원하더라고요. 제가 그쪽에서 가습방 작업을 이렇게 해갖고 형님도 그쪽에 동네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하실란다고. 녹취록에 나오는 정관계 인사들 중 상당수는 불교계 인사를 통해 은 씨를 소개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삼선의 김은암 위원도 그중 한 명입니다. 본인이 허가 없이 왜 저 주제 찾을지? 아 물론이죠. 예. 스님 그 스님하고 워낙 친했으니까. 예. 그분이 불교계 그 스님들하고 아주 친했어요. 네. 혹시 그 스님이 어느 분이신지? 그걸 왜 저에게 묻습니까? 예. 무슨 뭐 내가 무슨 범죄자입니까? 김 의원은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면서도 그 스님이 은 씨를 특별 접견하는데 도움을 주고 동행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면회 갔다 있는 게 잘못입니까? 예, 그 면회는 또요. 네. 분명히 말하지만 면회도 네. 저 혼자 간 적이 없습니다. 예, 예. 그분하고 친한 스님하고 네. 스님이 가자고 해서 같이 견이 가면 특별 면회 가니까 그래서 편의 때문에 간 것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1대1로 면회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복동 전 감사원 감사위원도 스님 소개로 은 씨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공무원 불자 연합회장 활동을 하면서 스님들과 교류 과정에서 소개받아 아는 사람으로 특별히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전화 등 교류는 없었습니다. 은 씨와 이들 몇몇 불교계 인사들은 대체 어떤 관계일까? 2009년까지 은 씨의 운전기사로 일한 김모 씨의 진술서엔 이 궁금증을 풀어줄 실마리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스님들은 전등사 주지 스님, 조계종 재무부장 자승 스님이며 저 스님들은 모두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스님들이고 정치인들과도 가깝습니다. 저는 은인표의 지시로 스님들과 만나는 장소에 갔었고 상세하게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은인표는 스님들과 만나고 난 뒤에 유력한 정치인들과 만났습니다. 스님들은 은인표가 구속된 뒤에도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일부 스님들이 은 씨의 정관계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 씨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스님들을 이렇게 자주 만났나 봐요? 네, 자주 만났어요. 정치인들보다도? 스님들이 그런 뭐 많이 연결 고리가 됐었던 것 같아요. 뭐 찾아가시기도 많이 찾아가나요? 네, 그럼요. 오시기도 하고 뭐 찾아가기도 하고. 은인표 녹취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불교계 인사는 현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입니다. 자승 스님에게 뭔가를 부탁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총무원장한테는 네. 얘기를 했는가 봐. 이거 인표가 부탁하는 거니까 꼭 이거 해줘야 한다고 그러니까 했는데 그 얘기 어떻게 되냐 이마 네가 갈 수 있어 없어. 총무원장하고도 직접 통화할 수 있고 걱정해서 통화할 네.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이게 상황이 급하다 생각하면 돼. 검찰청 나가면 돼. 전화 하루 나가면 된단 말이야. 형님 알겠습니다. 은 씨의 측근 여성이 자승 스님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전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승 스님 전화 오셨었어요. 그래서 눈떠보니 이렇다고 그래서 스님 제가
회장님이 워낙 자존심이 강한 분이셔서 뭐라 그랬을지 뭐라 그랬을까 못 가겠다고. 근데 어떻게 도울 수 있으면 됐다고 그랬더니 뭐든지 다 하신다고 하여튼 알아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왔다 가셨어요? 아니 스님은 계속 연락 와. 근데 스님은 뭐 오면 안 되지. 내가 못 되게 해야 돼. 저 다음 달에 총무원장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뭘 좀 시켜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또 다른 측근과 은 씨의 대화에선 이런 얘기도 오갑니다. 나중에라도 너한테 큰 총무원장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중에라도 너한테 큰 힘이 되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두루두루 챙겨. 예, 예, 법인님 예. 언제 온다대? 이번 주는 면을 못 들어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주도 녹취록에 나오는 스님들과 은 씨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가봤더니 절에 암자를 지어주거나 종을 지어주거나 종을 만들어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돈으로 그 사람들을 주무르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처세가 좋아요. 돈으로 예를 들어서 불쌍한 사람들도 잘 도와주고 없는 사람도 주고 잘해요. 잘하니까 주변에 사람이 있는 거지. 결국 돈의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은 씨는 불교계 현안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지난해 9월 현대자동차가 10조 원 넘는 돈을 주고 사들인 서울 강남의 한국전력 부지. 1960년대까지 이 땅은 봉은사 소유의 사찰 토지였으나 1970년 강남 개발을 추진하던 정부가 강제로 매입했습니다. 당시 봉은사가 받은 땅값은 평당 5,300원, 현대자동차가 매입한 가격의 8만 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불교계는 강제 매각에 대해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종단은 최근 동국이사회를 열어 뚝섬 건너에 있는 봉은사 소유 임야 16만 평 중 10만 평을 팔아 봉은사에 머물고 있는 강우일 스님 등 대처승 9명이 문공부의 진정서를 내고 법규에 따라 사찰의 기본 재산은 팔 수가 없으며 때를 같이하여 김세원 주지도 부당하게 임야를 매각하면 죽음으로 항거하겠다고 부랴부랴 유언을 녹음하는가 하면 지난해 9월 이 땅이 현대자동차에 팔리자 불교계에선 피해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70년대에 강제로 매각당했는데 이제 민간기업의 땅이 팔린 만큼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구속상태에 있던 은인표 씨가 뛰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엔 자신의 대리인을 조기종에 보내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봉은사하고 네네. 종단하고 네네.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아 네네. 거기에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종단 입장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네네. 해줬으면 좋겠다. 네네. 그래서 허가 연기 요청을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정식 공문으로 접수를 했고 태현 사장이라는 분이 네네. 은인표 소개로 한번 찾아온 일이 있습니다. 찾아와서 이제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길래 네네. 나는 뭐 그 내용이 잘 모르니까 그러면 TF팀에 가서 네. 설명을 한번 해봐라. 그때 아마 TF팀 소위에 가서 아마 그분이 설명을 한 걸로 난 알고 있는데. 2010년까지 봉사 주지를 지낸 명진 스님은 은 씨가 이미 2007년부터 한전 땅 문제에 관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스님하고 같이 왔던 그 분이 은인표라는 분인데 그 땅을 팔 때 봉은사가 원수주라는 걸 주장을 해주면은 불사하는 그 기금을 도와주겠다. 당시로는 한 500억 정도 얘기가 됐던 걸로 네. 알고 내가 알기로는 MOU 정도가 오는 뭐 각서 정도를 체결한 걸로 압니다. 뭐 그 뒤로는 연락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구속됐다 소리 들리고. 뉴스타파는 녹취록에 이름이 거론된 불교계 인사들에게 은 씨와의 관계를 물었습니다. 불교계 인사 중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온 자승 총무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총무원에도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총무원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두 분이 어떤 사이신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저희가 보니까 네. 산치대 정도의 네. 그런 발언이 아니겠나 싶고요. 아니, 원장님 뭐 직접 뵙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언론사나 이렇게 직접 인터뷰를 한 적이 없겠습니다. 부적절한 뭐가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네. 그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될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뉴스타파는 자승 총무원장을 직접 찾아가 은 씨와의 관계를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뉴스타파의 황상진이라고 하는데요. 스님 제가 은인표 씨에 대해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스님께 여쭤볼 게 좀 있어. 스님, 스님. 어디서 시행하는지 좀 여쭤보려고 왔는데 많이 친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나도 너무 심한 하지 마세요. 조계종 총무원은 10월 1일 오전 뉴스타파에 서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총무원장과 은인표 씨의 관계를 묻는 두 번째 질의서를 보낸 지 7일 만의 일입니다. 자승 총무원장이 은인표 씨의 재판을 도왔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사실이 아니며 뉴스타파가 확보한 녹취록은 왜곡된 정보를 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뉴스타파 한상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반갑습니다. 최영구 선생님 좀 모시겠습니다. 제일 부자셨을 때 어느 정도 부자셨어요? 송일이 알만 빨라요. 세금 포탈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장복을 안 하겠구나 하는 걸 알겠어요. 서울에 들고 싶지 않은데 자꾸 주변에서 저한테 왜 이렇게 어른 받지 못하냐. 저런 상당히 피곤했습니다. 어린 분들한테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자기 삶에 대한 배짱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자기가 그만두고 싶을 때 못 그만두는 이게 노예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노예고 선생님은 자유인이고. 작년에 그 대담에 응할 때도 곧 죽을 줄 알고 대담에 응했는데 이렇게 오래 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거짓말하고. 뉴스타파가 입수한 은 씨의 접견 녹취록에는 은 씨가 측근에게 이런 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리는 말이야. 네. 내가 감옥에 있는 놈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좀 우습지만 이 기회가 왔을 때 무조건 움켜줘야 돼. 나는 기회를 못 움켜잡아갖고 미친놈같이 흐트러트려갖고 내가 지금 이 감옥까지 오는 거야. 네. 남자는 지가 기회만 오면 어떻게든지 물어서라도 그 기회를 쟁취를 해야 되는 거야. 은인표 씨는 방대한 인맥을 구축하면서 기회를 움켜잡았습니다. 수천 명의 피해자를 낳은 뒤에도 그 인맥들은 여전히 은인표 씨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보석과 형집행정지를 연거푸 받았습니다. 검찰이 은 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했지만 사법 처리한 것은 수감 생활을 도와준 교도관 한 명뿐이었습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은 씨를 비호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수사해야 합니다. 은 씨가 부당 대출받은 돈이 누구에게 흘러들어갔는지 수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 재산을 날리고 보상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일 것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책으로 저한테 왔던 사람은 교도관이었어요. 내가 올해 뭐 그 사람을 만난 일이 없어. 은인평가 그런 사람은 알지도 네.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네, 네, 네. 스님, 스님 제가 은인표 씨에 대해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은인표 씨에 관한 시점을 보려고 왔는데 많이 친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나도 너무 심한. 하지 마세요.